마드리드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막 되게 정신없어요. 약간 서울의 한복판 같아요. 제가 묵은 숙소는 TOC라는 곳인데 굉장히 힙한 느낌의 게스트 호스텔이었어요. 근데 그 리셉션에 있는 분이 약간 젊은 남자분이 한국분인지는 몰랐어요. 중국 사람인가 싶었어요. 일본 사람인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말을 계속 영어로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직원이 You know what? 이러면서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어로 Oh, really? 막 이렇게 영어로 계속 했던 거죠. 제가 영어로 Do you speak Korean? 이라고 했더니 Of cour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어로 대화한 거야.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잘 풀려가지고 맥주 한잔 합니다. 지금 주문한 메뉴는 이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토마토랑 네? 치킨이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조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켰는데 제가 해산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시켜야 돼. 해산물 같은 거 모르고 시키면 큰일 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스 이런 것도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부엌인데 제가 사온 치즈하고 이건 비상용 맥주 그리고 커피는 톨레도에서 사는 거 이거를 이런 거를 여기 스티커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날짜 이름 뭐 이런 거 이거 붙이는 거에 써가지고 그래서 뜯어서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는 거 그리고 맥주잔도 있네요. 몰랐는데 맥주잔하고 각종 식기들 그리고 플레이트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있네요. 휴마나라는 빈티지 체인이 있는데요. 그 스페인에 그 일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일본 친구가 산 게 뭐 1유로짜리인데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닌다고 여기 되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찾아왔어요.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람브라스 거리네요. 와, 진짜 조금 소름 돋는다. 뭐, 여기가, 네, 되게 멋있고 꼭 오고 싶었다기 보다는 몇 년 전에 이런 거리를 보고 나서, 와, 저기 되게, 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온 거죠? 사람이 엄청 많네요. 진짜 여기 살면 심심할 일은 없겠다. 미국같이 막 마을이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외롭고 심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엄청 진짜 활기차고 사람 많고 분비고 지금 한 60m만 가면 구엘저택이래요. 이게 구엘저택이네. 와, 이게 구엘저택이었어. 와, 그냥 주택가에 있네요. 자, 표를 받았습니다. 12유로.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이게 까사 바트요라는 건데 우와, 소름 돋는다. 좀 피곤했었는데 걸으니까 기분 좋아지네요. 새로운 곳도 보고 아름다운 건물 보니까 기분이 좀 업됐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좀 헤매다가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마라이 이렇게? 마라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쳐줬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와, 제가 진짜 매일 사각형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걸 보니 너무 감동적이다. 그 가우디는 건축물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 자연을 그 건축물에 응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려고 막 서 있어요 다. 택시를 탔거든요. 좀 늦어가지고 숙소에서 기차역 가려고.
근데 뭘 놔두고 온 거예요? 다시 갔다 왔어요. 드디어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 가는 기차 1호 기차를 탔어요. 아 정말 10년 가수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놔두고 온 거야. 그 충전기를 충전기 없으면은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 다 이제 빠짐없이 챙겼겠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침대 놔둔 거니까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택시 아저씨한테 돌아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 맞출 수 있겠냐고 하니까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don't worry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스페인어로 막 대화하느라고 또 그것도 힘들었네요. 네, 마드리드를 다시 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아마 세비야 갈 거예요. 세비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리 일정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교통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마 세비야 갔다가 론다를 잠깐 가던가 갈 곳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고 그라나다 가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로 가고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될지.